안녕하세요. 장중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하나, 둘, 세번 나오고 전고점을 이제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한 1050이 이제 고점인데 여기까지 도달을 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죠. 어제 상승했으니까 오늘은 하락할 거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실수할 경우가 더 많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동성 때문입니다. 연준에서도 돈을 풀고, 한국은행에서도 돈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환율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환손실 때문에 탈출하진 않을까,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보는 건데, 한은 연준 통화수합 연계 외화대출을 당분간 이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수합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저번에 하기로 했는데 미뤘던 거죠. 자, 수합 레이트란 이제 환율이죠. 수합이 들어있으니까 환율 관련한 거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환율이 있고요, 선물 환율이 있는데, 이것 간의 차이를 수합 레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은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디스카운트냐, 그리고 프리미엄이냐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2019년 10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하락장이었죠. 근데 이제 미국은 혼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미국 나홀로 성장 지속되면서 달러 수요 급증, 달러 강세. 그래서 이제 원화 수요는 적기 때문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려는 그런 투심이라고 되나요? 이런 수요가 많았죠, 수요.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 관련해서 이제 수업 시장에서 달러를 빌리려고 해야 됐습니다. 근데 달러가 강세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을 줘야 됐겠죠?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에 관련해 좀 이해를 하려면 이제 A 대학이 있고, 하버드가 있고, 여기 아프리카 대학이 있습니다. 좋은 순서는 이렇게죠? 그래서 A 대학이랑 교환학생을 하려고 한다면은 하버드생은 이 A 대학으로 잘 오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100만원 줄 테니까 우리 교환학생으로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100만원 줄 테니까 우리 둘이 왔다 갔다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쪽이 더 좋은 제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학 간의 교환학생과 같은 게 수업시장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랑 달러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딱 봐도 느낌이 달러가 수요가 더 많으니까 1대1로 바꾸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대칭적이죠. 그래서 달러는 더 수요가 많고 원화는 좀더 적고, 그래서 웃돈을 더 주는,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1년 이후에 다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합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지금은 필요가 없고 달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달러를 일단 바꿔 가져와. 달러를 가져온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달러를 주면서 원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당시는 그 미국 달러가 더 유리했던 게, 금리도 미국이 더 높아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한국 국채 사는 것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국 원화를 가져와서 국채를 사면 그 이자보다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국채를 산 이자가 더 높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쉬운 게 한국 원하고 이쪽에서 이제 프리미엄, 당근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봤던 스왑 레이트입니다. 스왑 레이트는 선물이랑 선물 환율, 현물 환율의 그 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뒤에서 이제 볼 건데, 일단 한마디로 프리미엄을 얹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의 공식처럼 외우시면 되는데, 마이너스면 미국인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면. 자, 그래서 이제 수업 레이트가 마이너스 1.1%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 투자자가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원금에서 1.1% 수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국 투자자는 원화를 가지고 있었던, 달러가 필요했던 한국 투자자는 1.1% 정도 떼이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이걸 얹어줬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1,000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얼마죠? 999원인가요? 이렇게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돈을 좀 수익을 이쪽에 챙겨주고 빌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왑 레이트가 마이너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스왑 레이트만큼의 수익을 볼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얹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달러를 줘서 수익을 보는, 투자를 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달러가 들어올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미국 투자자는 바꾼 원화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한국의 1년물 국채를 삽니다. 그럼 거기 금리 1.3%가 더 있잖아요. 이거를 추가로 해서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왑 레이트 1.1%, 그 마이너스죠. 이건 마이너스 1.1%. 외국인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죠. 거기다가 국채 이자 1.2%를 더 더해서 토탈 2.3%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 국채 1년물이 지금 1.6%니까 이거보다 2.3%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빌려줄 유인,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왑 레이트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달러가 필요할 때 아쉬운 쪽이 웃돈을 얹어주는 프리미엄을 이제 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스왑 레이트입니다. 이 스왑 레이트는 현물이랑 선물 그 차이인데요. 보면은 이게 스왑 레이트가 마이너스일 때 미국인이 달러를 빌려줄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1.1%를 주는 거고 미국인 입장에서는 1.1%를 받는 거죠. 그렇고 여기다가 국채 이자까지 알파로 붙어서 이거를 토탈 계산을 해보니까 1.1% 수익 플러스 국채 수익 1.2%에서 2.3%가 나오잖아요. 미국 국채 를 했을 때는 1.6%. 그래서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미국인이 달러를 빌려줄 유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거는 한국 국채, 여기는 미국 국채, 달러로 가지고 있는, 여기는 원화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둘다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가 더 크다는 거죠. 이 스왑 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스왑 레이트가 없었다면은 1.6%대 1.2%니까 당연히 그냥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0.4%포인트 더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 스왑 레이트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즉 프리미엄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더 수익이 커지는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왑 레이트고요.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기 와 보면 여기 실제 3개월물 기준 스왑 레이트는 4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82% 기록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를 빌려줄 유인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3월 24일에는 마이너스 3%까지 급락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마이너스고 폭이 확대된다는 것은 외화 자금시장에서 달러화를 찾는 수요가 그만큼 커진다. 달러가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결국에 이 마이너스가 프리미엄이잖아요? 이 3월 24일에는 시장이 엄청 안 좋을 때였잖아요. 이때 프리미엄이 훨씬 올라간 겁니다. 마이너스 3%까지 내가 프리미엄을 얹어줄게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만큼 달러가 귀중하다. 달러가 소중하다. 달러를 좀 줘라. 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3% 정도 수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달러를 한번 빌려줘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0%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가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10%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달러를 여기저기서 이쪽으로 원화를 사고 달러를 빌려주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이 스왑 레이트가 여기에 마이너스 3%,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0.82%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달러 수요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외화 대출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한은에서, 연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은 미국이 여기 3월 19일에 600억 달러, 2008년에 한두 배죠.
두배 규모의 통화 사업을 체결했고 시장이 이제 안정화됐죠, 점점. 그래서 6회 걸쳐서 총 365억 예전에 입찰해서 낙찰이 200억 달러, 최근 2회는 12억, 13억 했고, 그다음에 사업 레이트가 상승했으니까 외화 자금 사정이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말을 했고, 당분간 입찰 중단도 되겠다. 시장 여건을 모니터링해서 더안 좋아질 때, 사업 레이트가 하락할 때, 더 벌어질 때, 이때 다시 이 통화 사업을 하겠죠. 입찰을 하겠죠, 입찰을. 여기까지 해서 통화 사업과 수업 레이트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